우리는 라니 분이 역사 부딪혀봐. 오늘은 겸재 정선의 그림 장동 팔경첩에 나오는 장소를 답사하겠습니다. 장동이란 인왕산 남쪽 기슭에서 백악산 계곡에 이르는 지역을 말하는데 현재 청운 효자동에 속하는 지역이죠. 이 지역은 골짜기마다 숲이 우거지고 물이 맑았던 곳으로 조선시대 명문가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장동 팔경첩은 겸재가 이 지역 경치가 좋은 곳을 그린 것입니다. 여기는 애화여고 뒤편입니다. 이 언덕 위가 피룬대입니다. 피룬대는 인왕산의 별칭인 피룬산에서 유래되었는데 대란 높은 언덕으로 3-4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피룬대는 인왕산 남쪽 줄기의 중턱이라 서울 장안이 한눈에 조망되는 곳이었는데 겸재는 이 피룬대를 화폭에 담았습니다. 이곳은 조선 선조 때의 재상 이향복의 집터로 서쪽 암벽에 피룬대라는 글씨가 있고 그 옆에 식구를 새겨놓았습니다. 이 글들은 이향복의 후손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향복은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분으로 오성과 한음으로 알려진 오성대감이죠. 피룬대 아래 살았던 권율 장군의 사위입니다. 권율은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으로 왜군을 크게 무찌른 장군이죠. 우리 집 감나무 가지가 대감댁으로 뻗어가 감이 열렸는데 우리 집 감인가요? 대감댁 감인가요? 그 녀석 사위감일세. 한일병합 후 많은 고문세가들이 일제로부터 자기를 수여받고 친일을 하면서 부를 누리고 살았지만 이양복의 자손인 이회영 집안은 한일병합 후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가소를 이끌고 중국 동북지방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가문이었죠. 피룬대 옆에 꽃나무를 많이 심어서 성한 사람들이 봄날 꽃 구경하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어떤 꽃을 심었을까요? 살구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더니. 그러나 지금 피룬대 앞에는 건물이 지어져 있어 겸재의 그림과 같은 운치를 느낄 수 없습니다. 여기는 수성동 계곡입니다. 물소리가 나는 골짜기란 뜻이죠. 계곡 위 일대에 1971년 옥인 시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계곡의 원형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으나 2012년에 건물을 철거하고 겸재의 수성동 그림처럼 복원되었습니다. 겸재의 그림 한 점이 이 일대의 경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시멘트로 뒤덮인 수성동 계곡을 원래 지형과 지세에 가깝게 복구하였네요. 저 다리는 기린교인데 옛 기록에 의하면 경치가 좋은 이 지역에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의 집 비해당이 있었고 그곳에 이 기린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안평대군은 계유정난 때 반역을 도모했다는 죄목으로 형인 세조에 의해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었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세종에게 왕위를 양보한 양녕대군과 효룡대군은 단종과 세조 중 누구 편에 섰을까요? 정답! 세조 편을 들었죠. 그래서 안평대군의 이 땅은 그 후 효룡대군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겸재가 살던 시대에는 공토로 변했는지 이곳에 선비 세 사람과 시동이 바람을 쐬러 나왔네요. 앞장선이가 긴 지팡이를 짚고 무언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라떼는 말이야. 겸재의 집안은 몰락한 양반이었습니다. 초년 시절 정선의 학문적, 예술적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외할아버지 이웃에 살고 있던 안동김씨 집안이었습니다. 일명 장희동의 안동김씨라 하여 장동김씨로 불렸죠. 이들은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에서 순절한 김상용과 청에 끌려간 김상원 형제의 후손으로 조선 후기의 정치와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김상원의 손자인 영의정 김수항의 여섯 아들은 정치, 학문, 예술 면에서 뛰어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정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셋째 김창흑과 넷째 김창옥으로 겸재 정선의 후원자였습니다. 김수왕이 옥류동 저택 후원에 지었던 정자가 바로 청의각입니다. 김수왕은 그림에 뛰어난 넷째 아들 김창업에게 청의각을 물려주었고 겸재는 스승을 찾아뵙기 위해 이 청의각을 자주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청의각 밑 바위에 옥류동이라는 새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당시 문인들은 바위 주변에서 휴회를 열고 어울리면서 골짜기 이름, 건물의 이름, 그리고 식구동을 바위에 새겨놓았습니다. 옥류동은 당대 최고 문인들이 문학 모임을 하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청풍계는 인왕산 동쪽 골짜기로 현재 청운동에 속합니다. 원래 푸른 단풍나무 계곡으로 불리던 곳이었으나 강화도에서 순절한 김상룡이 이곳에 집을 지으면서 맑은 바람이 부는 계곡이란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선 후기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장동김 씨 집안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겸재는 장동김 씨의 후원을 받아서 그랬는지 다양한 형식으로 촉풍계를 여러 차례 그렸습니다. 지금 전하는 그림이 총 6점이죠. 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인왕산의 빼어난 하얀 암벽을 검은 바위로 표현했고 바위 주위의 소나무들은 기품 있게 그렸네요. 마당에는 커다란 전나무가 우뚝 솟아 있고요. 지형의 특성에 따라 축대를 쌓아 세 개의 연못을 차례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건물은 김씨 조상들의 사당이고 그 밑으로 초가 형태의 정자가 있고 입구 쪽에 청풍 지각이 있습니다. 유생 복장을 한 선비가 막 나귀에서 내려 현문 안으로 들어서고 있네요. 무슨 공부를 하러 올까요? 하늘 천 따지 가마솥에는 청풍계로 불리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이곳에 김상룡이 썼다는 백세 청풍이라는 바위 글씨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백세 청풍은 고사에 나오는 백이 숙제의 고든 절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선비의 제일가는 돌이라고 여겨 백세 청풍을 충신들의 고택 현판에 써서 걸거나 혹은 거주지의 바위나 비석에 새겨 기념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에 집을 장만하면 장동김 씨처럼 대를 이어 권력과 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터에 현대그룹 회장집과 개인들의 저택이 자리하고 있는 거 보면 아마도